계시록 9장 15절을 조금 하다가 다 거의 다 했는데요. 거기 3분의 1 죽인 것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마지막 몇개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지금 환란에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신약에 있는 다른 여러 책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도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구약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대환란의 예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대환란 예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오늘 또 찾아보면 예레미야기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기 25장 29절 보실래요? 예레미야 25장도 대환란의 예표인데요. 25장 29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기 25장 29절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듯 너희가 어찌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임하게 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내 이름의 일컬음을 받는 도시 하면 예루살렘이죠. 한국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도시.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이게 단순히 한 사람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지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5장 29절 얘기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바빌론이 유대를 멸망한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모든 거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주민이면 유대 백성한테만 옮겼어야 되는데 모든 거주민이니까 예레미야 25장 29절은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전 모든 그 지구에 대한 그 재앙이니까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25장 32절에요. 만군의 주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재앙이 나가서 민족에서 민족이 이를 것이며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나니 여기서 또 민족에서 민족이 나와 있죠. 모든 민족한테 그저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죠.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죽게 죽임 받은 자들이 이땅이 끝에서 땅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합쳐지거나 묻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 대한 그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은 적이 없고 미래에 이제 그 계시록 시대 환란기로서 오게 될 텐데요. 요거 갖고 잠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 중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깐 그 설명을 그냥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에서 가장 그 논란이 많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요.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올 거라는 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는 하나의 주제는 왕국이거든요. 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성경대로 읽으면 천년왕국은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만드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왕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얘기에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요. 왕국이 그 주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왕국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게 전천년주의고요. 아,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안 추운데요? 예. 네. 안 추운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오는 게 전천년주의고요. 그게 저희의 믿음이죠. 저희들 믿음은 사실 근데 뭐 저희가 믿고 싶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 근데 당연한 얘기가 천년왕국을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저희 믿음의 핵심이고 사실 전천년주의는 이게 뭐 굳이 뭐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전천년주의가 기본적으로 다 전천년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도 뭐한 초기 가톨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AD 5세기 6세기 전까지는 전부 전천년주의였고요. 그다음에 개신교들은 기본적으로 다 전천년주의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많이 온게 북한에 많이 왔거든요. 북한에 온 선교사들이 침례교가 많았습니다. 남한은 장로교가 많았고요. 북한은 침례교가 많았어요. 근데 남북 분단 이후에 사실은 이제 좀더 장로교, 우리 이제 남한이니까 장로교 쪽이 더 강해지긴 했지만, 장로교들마저도, 장로교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전천연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짓는 믿음이 무슨 새로운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상당수, 글쎄요, 개신교도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거든요. 저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저희 하여튼 침례교죠. 남침례교가 한 3천만 이상 되는데, 남침례교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전천연주의고, 뭐 독립침례교는 당연히 전천연주의고, 이렇게 전중에 많이 있는데, 전천연주의의 핵심은 결국 이 땅이 점점점 타락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점점 타락할 거예요. 이 땅이 점점점 타락해가지고 이 땅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악해질 거고, 악해지게 되면 악해지는 거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올 거다. 근데 그 왕국은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한 대통령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진짜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근데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의 그 과학 발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은 점점점 이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믿음을 믿고 싶지 않아지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빠진다라는 믿음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실 지난 몇백 년 동안에 그 인간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렇게 자꾸 세상이 나빠진다는 거를 믿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 나오는 게된게 후천연주의입니다. 후천연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연주의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인정하겠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천년왕국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천년왕국이 지금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천년왕국이 돼서 이 땅이 점점 좋아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정말 뭐랄까, 이 땅이 정말 이게 복음화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런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고 나면 그럼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게 후천연주의입니다. 그래서 후천연주의를 믿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는 장로교에서도 이제 많이 믿고 감리교가 많이 믿고 이렇게 믿는데, 이런 분들은 뭐 감리교에서는 예 믿는 고파가 있고요. 근데 후천연주의는 사실은 최근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 후천연주의를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직장 복음화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직장 복음화, 사회 복음화, 사회나 직장이 복음화가 되고 좋아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그이 땅을 더 좋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후천년주의보다 좀더 이제 좀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천년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사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말이 이상한 거 아닌가? 천국에 가면 있는 거지만 이 땅까지 통치하셔? 그래서 무천연주의는 천연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천연주의가 최근에 그 가톨릭도 무천연주의에 가깝고요. 가깝고 사실은 개신교의 그 진보적인 개신교들이 대부분이 무천연주의고요. 보수적인 분들은 전천연주의가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진보적인 분들은 다 무천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 두 개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을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천년왕국 이 땅에 만들다는 거죠. 아니면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거에 주라는 걸 만들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면 된다. 그래서 이 땅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하고 전천연주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럼 거기에 핵심은 뭐냐? 전천연주의는 이 땅이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점점점 나빠질 거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더그 훌륭한 세상은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후천연주의나 무천연주의는 인간이 점점 이 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후천연주의와 무천연주의라고 보시면 대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천연주의는
전천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희망이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천년왕국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반대죠. 이 땅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 여기에는 어디에 또 있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천년주의는 사람은 사악하고 굉장히 주님으로서 배교하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것이다 라는 게 본성이다 라고 보는 거고 후천연주의나 그 무천연주의는 사람이 사람의 힘을 통해서 좀 더 이상을 좋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과학 발전하고 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 이제 이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좀 학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너무 간략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대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전천연주의가 믿는 것처럼 사악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무천연주의나 후천연주의 믿는 것처럼 사악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하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사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악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면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눈 소위 말한 눈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있죠. 주위 눈이 있고 뭐 체면도 있고 아니면 도덕도 있고 법도 있고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대로 다 못해. 하지만 만약에 아무런 그런 그 외부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훌륭해질까 아니면 더 악해질까?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중에 그 골딩이라는 작가라고 기억하는데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리 대왕 이게 뭐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그 날라다니는 파리입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떤 그 식민 도시에 아니 어떤 조그만 무인도에 소년들이 모여가 떨어져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해가지고 정착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야만인이 돼버려요. 야만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그래서 아주 그냥 원신처럼 그런 거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뭐 노벨 문학상 받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니까 야, 그 소설이니까 뭐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실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놀라시죠. 있죠. 바타비아호라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1700년대에 있던 배. 바타비아는요. 그 지금으로 치면 자카르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식민지냐면 네덜란드 식민지예요. 네덜란드가 그 자카르타 그 인도네시아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왜 인도네시아 식민지를 했냐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서 그 후추가 납니다. 후추가 이제 그 육두구 뭐 정향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한 그저저 뭐랄까 음식에 넣는 그런 그 저거잖아요. 근데 후추가 유럽에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왜 비쌌냐면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냉장고가 없으니까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후추를 뿌리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후추가 굉장히 비쌌어요.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후추 동그란 요만한 게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후추를 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땅에 와서 그 인도네시아 후추가 나니까 인도네시아를 그 식민지로 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 이번 꽤 오래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배가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왔다 갔다 하는 배 중에 바타비아라는 배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배였고요. 당시로서는 배였고 그 이제 거기에 식민지에 이게 뭐 물건을 실어 나르고 가져가는 그런 무역선이었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1700년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국가였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믿음. 물론 똑같진 않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가톨릭은 아니고 가톨릭 개신교 쪽 믿음이고 네, 칼빈니스트 쪽이죠. 그쪽은 이제 그 칼빈니스트 쪽이어가지고 예정론을 믿는 분들이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50명 정도가 탄 배였는데 배가 난파를 했습니다. 그 어디죠? 그 가다가 난파를 해가지고 지금 호주 정도 근방에서 난파를 했습니다. 근데 섬에 난파를 했는데 이 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에 있는 섬입니다. 모래만 딱 있고 나무도 몇개 없고 그다음에 내 섬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여튼 섬이 두 군데인데 한쪽 섬에도 그렇고 뒤쪽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난파를 했고 난파하니까 선장이 한 4, 50명 데리고 그 350명 중에 50명 정도 데리고 나머지 보트를 타고 그 구조대를 찾으러 갔고요. 나머지 300명은 그 당시 거기 그 부선장쯤 되는 사람이 데리고서 그 섬에 넣었어요. 물그 거기 이제 배가 난파했으니까 배에 있는 각종 식량이나 이런 건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남았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랄 것 같잖아요. 그죠? 거기 그 300명이 남아있는데 음식물이나 물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섬에.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3, 40명을 뽑아서 옆에 있는 섬으로 가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섬으로 가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쭉 나누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그 부선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군대가 뭘 했냐?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식하고 물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300명 중에서 200명 정도 죽였습니다. 100명만 남은 거예요, 100명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옆에 섬으로 20명인가 30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음식이나 물이 모자라가지고 죽였으면은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뭐다살 수는 없으니까 일부 죽였다라고까지 생각했는데 그 옆에 섬에 갔는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옆에 섬에 그 20명인가 30명이 물도 발견하고 거기에 많은 뭐랄까 캥거루들이 살고 있었어요. 캥거루하고 바다표범이 살고 있어서 그 캥거루하고 바다표범하고 갖고 거기 살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으로 가면 300명이 다살수 있었어요. 전부 다. 물도 많았고. 그런데 처음에 한 50명, 100명 죽일 때까지는 그걸 몰랐으니까 뭐 백보 양보해서 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뭐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 옆에 섬에 가면은 다살수 있는 거. 그런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인 이유가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가 즐거웠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바타비오 사건은 그 해양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재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해양법이라는 게 이제 해양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물론 다 사형을 당했는데 그 판결문에 대한 내용들 갖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는 그 판결문 내용이 너무 놀라운 거는 옆 섬에 가면 다살수 있는 걸 알았는데 재미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웃긴 거는 웃긴 건 아니야. 슬픈 거는 재미로 죽이는 이유가 남들한테 처음에는 남들한테 내가 더 용감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죽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죽이는 그 자체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그 자체. 그래서 심지어는 죽일 필요도 없고 음식이 나는 아마 도는데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죽이게 해달라고. 한두 명 죽이고 싶다. 심심하다. 심심해서 문자 그대로. 그래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근데 그 이후에 구조대가 와서 그 내용을 알고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폭도들이었던 사람이 한 2, 30명 되는데 그 2, 30명들을 다 교수형에 처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 섬에서만 한 200, 200, 한 7, 80명이 죽은 거죠.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어떤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법도 없고 아무런 근데 그 살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배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사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타비아 사건 그 판례를 읽으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정말 사람은 사악하다는 거죠. 본성이. 더 웃기는 거는 그 부선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대는 거 자기들끼리 또그 사람을 죽이고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목사가 가족이 8명 있었는데 8명 중에 목사만 남겨놓고 7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 애들. 그래서 그 7명을 다 묻고 목사를 살려놨어요. 목사 살려놓은 이유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필요하게 돼서 욕을 해놨다는 거예요. 200명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 주말에 예배 보려고 목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저는 전천연주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람이 사악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가 뭐 중요하고 뭐 저는 동창회 안간 지도 한 20년 됐고요. 저는 뭐 친구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그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친구는 뭐 없다고 봐도 당연히 없고요. 뭐 사업상으로 안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하면서 하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부자가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면은 여러분들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전혀 생각 못했던 친구들 연락 많이 옵니다. 얘하고 내가 친구였나? 이런 사람 연락 많이 와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워지시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여러분 피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이 아무런 그런 도덕도 없고 법도 없는 데 갔을 때 과연 여러분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죠. 그 답을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그죠?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남들이 저한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천연 중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 같은 거라는 거죠. 타이타닉호처럼. 그러면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는데 야 이제 가가지고 거기 침몰하는 거물 막아가지고 배를 다시 띄우자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타이타닉은 희망이 없으니 빨리 구명정을 펴서 구명정으로 들어가자는 게 맞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고 악정한 것이 혁신했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구명정 안에 타시겠습니까? 주님의 방주 안에 타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이 전천현주의가 후천현주의 믿음의 그 가장 큰 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16절 보겠습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병대 수가 2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병대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병대가 2억인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상 가장 기병대가 많았던 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몽골 제국 시대거든요. 몽골 제국 시대가 이제 전 사실은 몽골 제국이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국이었고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는데 몽골 제국 때 몽골 최정성기 때 몽골 기병 수가 100만이 안 됐어요. 100만이 안 됐어요. 몽골 기병의 기본 단위는 만 명입니다. 만 명. 만 명이 기본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뭐 최전성기 몇십만밖에 안 됐다고 지금 제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2억이라는 인구는 2억이라는 기병대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기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병이 그 시편 68장 17절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적어만 놓으십시오. 시편 6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 모는 병거니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신의 산곧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가 돼 있고요. 이 기병들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기병인가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동방에서 오는 기병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요. 16장 12절 잠깐 보시죠. 명확하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을 앞뒤를 맞춰서 보면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이게 일곱 병의 심판인데요. 자, 자기 병을 큰강 유프라트리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의 물들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동쪽의 왕들이 온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이 기병대가 동쪽에서 오는 기병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중세 때나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병대가 동쪽에서 오는 기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그 아주 유명한 원정이 있어요. 16그 1400년대 1400년대 말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몽골 기병대가 지금으로 치면 헝가리까지 갔었거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갔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좀더 지나가다가 그 했는데 거기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몽골 기병대를 이그저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저거로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병대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몽골 기병대가 그 정도 숫자도 아니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병은 마귀입니다. 마귀 말 탄총처럼 보일 뿐이지 마귀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요 9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내가 이 같은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들에게 불과 청업과 유황 같은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지금 이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이 뭐 이거는 그냥 말처럼 보일 뿐이지 이건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세 가지 곳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꼬리들은 뱀 같고 그것들이 머리를 가지고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어떤 그 신학자는 이걸 보시고 어떻게 쓰냐면 이게 뭐그 현대전에 나오는 탱크나 뭐 이런 장갑차 같은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말처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움직이는 건데 거기서 흉갑이 있고 흉갑이라는 게 이제 무슨 장갑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고 불과 연기 나오니까 그 장갑차 위에 있는 그뭐그 포탑에서 뭐 대포를 쏘는 것 같은 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마치 그저 무슨 전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또 그렇게 듣고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분명한 점은 이것이 마귀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저게 아니고 마귀고 이 마귀는 굉장히 그 우리가 무서운 형태를 하고 오는 거고 또 그것이 흉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 힘으로는 이게 이길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조직 그저 것이다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마귀들이라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마귀들이 되는 이런 그저그 군대들에 대한 마귀의 군대라기보다는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군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마귀가 아니라도 초자연적인 군대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된게 있어요. 열왕기를 잠깐 보시겠어요?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에 2장 1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보시면 두 사람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더니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무슨 병거 하늘에서 무슨 군대 같은 게 나타나는 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그 2장 11절에서 좀 뒤로 가셔서 6장 17절 보실래요? 6장 17절 보시면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보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지금 이 불말과 불병거가 결국 하늘의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의 군대도 말처럼 탄 것처럼 나오지만 하늘의 군대도 이렇게 말들 탄 군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계시록 1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들을 따라다. 지금 군대가 다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다 병거 또는 말을 탄 기병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중에는 불병거 불말처럼 엘리야다나 아니면 흰 말처럼 이게 하늘 진짜 주님의 군대도 있지만 마귀들의 군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원래 천사였거든요. 마귀도 주님의 천사였거든요. 단지 타락해서 내렸을 뿐이니까 좀더 사악한 모양으로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귀의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신학자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그그그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는 이거 원로드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그 원로드라는 신학자는 이걸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렇게 그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병과 하늘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나 이 땅에 화평이 온 거를 기대하는 거는 무망하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평화나 화평은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는 거고 주님의 군대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그거를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아까 제가 좀뭐그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전천연주의의 얘기를 드릴 때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가 알 때, 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배교라는 걸 라는 성향이 있다는 걸알 때, 결국 우리가 진정한 그이 땅의 평화는 결국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도 결국은 배교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환란기를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주님이 환란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그냥 놔주시지. 왜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왜 주님을 이렇게 무서울까? 여러분들 신명기 기억나시죠? 신명기.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할 때, 모세오경을 제가 사실은 아주 일부러 깊게 하는 모세오경 교재를 시작하지 않고, 모세오경을 그냥 요약하는 걸 했었습니다. 물론 요약도 거의 몇달 걸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모세오경을 할때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핵심을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요약하는 책이거든요. 왜 요약하는 책이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모세의 설교예요. 그 모세 설교인데 그럼 결국 그 안에 있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의 내용들을 그냥 가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 주님한테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실 거다. 주님한테 불순종을 하면 주님이 징벌하실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주님한테 순종해라. 그래서 축복을 받아라. 근데 불순종한다고 주님이 그냥 놔두진 않으신다. 그러니까 상벌이 다 있으니까 순종해라.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죽을 상황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하겠죠. 죽기 전에 하는 얘기니까. 모세가 제일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니 조심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란기에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냐면요. 결국 주님한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고, 왜이 징벌이 있냐면 주님이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해해야만 환란기 이전에 이미 회개받고 회개해서 주님한테 갔던 교회가 휴거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미 휴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휴거가 돼서 그 전에 회개한 사람 휴거됐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징벌을 하는 겁니다. 징벌을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지고 그 전에 회개한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안한 사람들 때문에 더 징벌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런 내용들 보면 결국 주님한테 순종과 축복과 불순종의 재앙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뭐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출애굽 그 관련돼가지고 계시록 공부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될 거냐, 우리가 인생에 하루하루 사는데 어떤 게 배워야 될 거냐의 핵심 교재가 바로 핵심 내용이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영광받고 명예롭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뭐 여의도에 있는 그런 교회, 오순절 교회들이 같은 데서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럼 왜 눈병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세 번이나 눈병 없애달라는데 주님이 안 하셨겠어요? 병 걸렸다고 죄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얘기 들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주님을 믿어서 부와 영광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거예요. 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이유입니다. 더 주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거는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결국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주님이 우리한테 평화와 행복을 주시고요. 주님만 해줄 수 있는 부유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의 믿고 따를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보상이시고, 또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주님이 참으시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주님이
징벌하실 거라는 걸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주님의 징벌이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살아라.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징벌을 피하고 그리고 주님한테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 그러므로써 우리가 주실 수 있는 주님의 행복과 평안을 가진 삶을 사는 것.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그 사무실 직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나 회식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제가 뭐 어떤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좀 열받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공도 했고 돈도 벌은 거 아니냐. 제가 아니 나도 망해봤고 뭐 어려운 적도 있었다면 아니 그건 옛날 일이고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돈도 못 벌어보고 성공도 못해서 모르겠다 그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유하고 성공한 게 결코 행복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제가 알고 있던 친구가 있는데요.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그 건너 아는 친구긴 한데 누군지는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보다 조금 어린데 뭐 저보다 한두 살 미친데 굉장히 성공한 친구였어요. 근데 정말 완전히 그냥 그 뭐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난했는데 그냥 큰 기업 하나를 갖다가 거의 공짜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공짜로 인수하는 셈을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을 그 정상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죠. 유명해졌고 신문에도 꽤나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편법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편법을 많이 한 모양. 근데 얼마 전에 그 내용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저껜가 그저껜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회사는 뺏기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회사를 사면서 그 투자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자의 돈을 받은 거를 돌려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돌려줘야 돼 통째로.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게 아까우니까 이거 싸우다가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그래서 결국 해서 그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감옥에 갔다고 꽤 유명 그 뭐 제가 그 사람 그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하면 금방 아는 회사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친구가 그냥 원래 컨설팅 회사를 계속 했었을 때처럼 했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게 안 됐겠죠. 무리하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그 불법을 한 것 같고 그 불법을 갖고 그 당시 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이나 하는 게 정말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게 남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돈과 명예. 그 친구는 텔레비 굉장히 많이 나온 친구예요. 뭐 텔레비 나와서 무슨 텔레비 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사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쪽이라서 텔레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 저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저러다가 저게 나중에 하면 더 괴로울 텐데 그렇게 됐죠. 뭐 9시 뉴스에 감옥 가는 게 나오니까 세상 명예와 영광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와 돈 부는요 어느 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걸 봅니다. 제 직원들한테 수백 번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건 믿건 그건 저는 제가 직원들이 그래요. 니네들이 안 믿건 믿건 난 관심이 없는데 믿는 게 좋을 거다. 네가 그거를 몸으로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주님한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도 좋겠고요. 9장 20절 들어가겠습니다. 9장 20절 보시면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금과 은과 놋과 나무들과 나무 우상들과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다. 지금
왜 주님이 환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환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죠. 몇 번, 한두 번 말씀드린 예의 같은데, 여러분들 애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애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자기 애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면요. 계속 애를, 이렇게 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랄까, 참으면서 기다려주죠. 기다려주면서, 근데 한두 대 때려야지 될것 같은데, 안 돼요. 계속 기다려요. 그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일으켰다가 얘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대 때렸어. 옆집 사람이 지나가다 보더니, 아니, 당신은 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때리냐고. 그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딨냐고. 당신 나쁜 아버지야. 저희가 지금 주님의 환난기에 대해서 주님한테 불평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일을 만약 옆집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아? 내가 얼마나 얘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하는 건 당신이 왜 아냐고. 대답하고 싶지 않겠죠. 주님이 환난기를 주시면 우리한테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몇천 년을 기다려주셨는데, 그래서 일진으로 구원받은 사람 일단 휴고하고, 이진으로 환난 성도들도 구원하고,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환난을 주시는 건데, 그 환난기가 주님이 잔인하고 나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옆집 사람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환난기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셨는데, 회개로 하는데, 문제는, 이 보세요. 그런 환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 뭘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을 악마했던 그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 숭배하는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드렸죠? 사탄 숭배하는 게,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룹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그룹도 유명한 유다의 그 사제라고 하는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그룹도 있고요. 또 유명한 그룹 중에 AC/DC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이름 중에는 하이웨이 투 헬이라는 그룹,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하이웨이 투 헬이에요. 하이웨이 투 헬이라는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애들이 따라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음악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음악이 사탄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걸그 해피메탈 뮤직 같은 것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탄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탄악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탄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회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표현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웃으시지 않으세요? 마음이 딱딱한 말이 나면 영어로 하면요, heart is hardened라고 나와요. heart is hardened.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합니다. 완악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완악해진다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완고하고, 그 다음에 악해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영어로 하면 되게 편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야지 마음이 바뀔 텐데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회개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슬프게도. 슬프게도. 그래서 베드로후서 9장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시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한 가지 사실에 대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이게 못 받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요, 정말 주님은 자상하셔서,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회개 시점이 언제든 간에, 회개만 하시면 즐거워하십니다. 처음에 회개하니까 잘했고, 나중에 회개하니까 잘못했고,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개를 마지막에 했더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점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했는데 두려운 거는 사람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한테 가지 않으면 더 많은
더 많은 징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교재를 쓰고 있는 서초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혹시 잘못을 하거나,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저를 자유길로 오게끔 하시고, 그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뭐 심하긴 하지 마시고 저를 징벌해서라도 저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걸 기도하면 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아,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항상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징벌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징벌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이렇게 그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잘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 듣기 좋잖아요. 주님 두려워하라는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잘안 하시는데, 우리가 환난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도 일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주님의 심판을 항상 피할 수 있게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끝냈고요. 드디어 9장을 끝냈고요. 9장을 끝냈고 이제 다음 장부터 1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0장부터 또그저 뭐야 이게 이제 삽입장이어가지고요. 10장부터 또 여러 가지 또 삽입장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10장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다시 하고요. 이번 오늘 9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 말씀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이 땅이 희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은 멸망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희망은 이 주님이 계신 그 왕국에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 주님 왕국에 우리 모든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주님에 따라 순종하고 살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의 축복을 받고 또 주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종일관 우리 그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또 계속되는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